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비비팝에 대해서 한번 색깔을 볼게요. 자, 이 비비팝 새로 나왔는데 저도 지금 받아서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바로 받은 지 지금 한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저도 지금 이제 한번 발라볼게요. 제형은 되게 이렇게 약간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약간 이렇게 쫀득쫀득한 이런 제형이에요. 자, 한번 발라볼게요. 드라이 기술이 진짜 죄송해요. 어쩔 수 없이 조금 날 건데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시간이 요즘 정말 없어서 유튜브도 진짜 오랜만에 찍죠. 너무너무 죄송해요. 오, 셀프 레벨링 진짜 오 보셨나요? 그냥 막 발랐는데 셀프 레벨링이 그냥 되네요. 좋아하고 자 이런 우리 다이아미의 또 특징이 있죠. 큐어가 또 빨리 된다는 장점. 저보다는 큐어를 조금 더 빨리 빼지 마시고 더 해주셔야 되는데 전 지금 이제 촬영이니까 또 TV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더 금방금방 큐어가 되니까 되게 젤리같이 엄청 색깔 너무 예뻐요. 오호 셀프 레벨링이 장난이 아니네요. 셀프 레벨링 너무 잘 된다는 장점 있고요. 자 이렇게 요거는 101번 비비 101번 자 이제 102번 한번 발라볼게요. 자, 102번 얘도 쫀득쫀득한 이런 젤리 같은 제형이고요. 진짜 받자마자 바로 보여드려요. 양을 조금 많이 떠서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발라도 셀프 레벨링이 너무 잘 돼서 진짜 깜짝 놀라겠어요. 그냥 쓱쓱 갖다 대고 바르기만 해도 되네요. 와우 엄청난데요. 그쵸? 저 원래 브러쉬질 좀 꼼꼼하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대충 그냥 갖다 대도 바로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쓱쓱쓱 정말 제품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저희 유튜브는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진짜 제가 그 조용한 환경에 막 이런 거 다 만들려고 하면 사실 너무 진짜 시간을 항상 빼고 해야 돼가지고 그건 조금 정말 이해를 부탁드려요. 진짜 죄송하고 제가 이렇게 아니면 정말 찍어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103번 갈게요. 103번 짠 오호 진짜 이게 뭔가 약간 투명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투명한데 영롱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발랐을 때 손이 되게 가벼워 보이고 약간 손이 좀 가늘어지는 느낌? 약간 요런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런 시럽을 지금 점점 갈수록 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시럽이 사실 피부에 댔을 때 예쁜 색깔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다이아미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의 피부색 살색에 그냥 색깔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살색에 예쁜 색깔을 골라서 초이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 진짜 발색 진짜 발색 진짜 좋은데요. 자 그 다음 넥스트 104번 아이 볼게요. 얘는 무엇보다 또 가격이 또 너무 좋잖아요. 지금 가격이 너무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약간 보라색 같이 보이시는데 연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컬러랑 조금 틀릴 것 같아요. 화면에서 보시는 거랑 요런 라벤더 색깔이 보면 손이 까매 보이실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상 핑크보다 이런 라벤더 색깔이 훨씬 더 많이 발리는 색깔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런 데다가 아트 해놓으면 너무 예쁘죠? 연보라. 그다음에 우리 젤 컬러 다음 거 볼게요. 105번 컬러. 얘가 진짜 하늘하늘한 아이네요. 약간 진한 느낌이 또 있어서 이런 색깔은 진짜 바르면 손이 이렇게 창백해 보이는 그런 색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하늘색 같은 거 잘못 바르면 약간 창백해 보이는 색깔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편집 안 하는 거 아시죠? 편집 안 하는데도 진짜 되게 큐어 빠르고 잘 되죠? 장난 아니죠? 이렇게 짜잔. 너무나 예쁜 컬러. 자, 그다음 106번 발라볼게요. 벌써 마지막 달려가고 있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톡이나 전화 주세요. 저희 항상 전화번호랑 띄우잖아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진짜 반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이번에 정말 잠깐 한시적으로 나온 컬러라서 컬러 가격도 너무 좋고 또 컬러 지금 느낌도 너무 좋아서 요즘 손님들이 실험 많이 찾는다고 그러셔가지고 엄청 다들 주문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 107번 발라볼게요. 이 아이는 뭘까요? 저도 처음, 아, 이 컬러 진짜 예쁘다. 이 컬러. 진짜 컬러를 푹푹 떠서 발라도 큐어가 잘 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이거 정말 색깔 예쁜 것 같아요. 요런 컬러가 잘 없잖아요. 젤을 만들면서 약간 실오라기 같은 게쪽한 번씩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애들이 한 번씩 있으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거의 없는데 진짜 있을까 말까? 아, 이 컬러 진짜 예뻐요. 이 컬러 진짜 강추네요. 다른 컬러는 좀 벌법한 색인데, 얘는 정말 예쁘네요. 이 컬러. 오. 자, 그래서 색깔 7가지를 다 보여드렸고, 컬러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팁대가 좀 지저분해서, 진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자, 한번 떼볼게요. 그냥. 떼게 떼서. 진짜 너무 더러워서 볼 수가 없네요. 자, 차례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탑을 안 발라가지고 약간 끈적끈적하지만 진짜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진짜 저녁까지 또 오늘 또 시간이 없고 근데 지금 이 비비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 수량 진짜 몇개안 남아서 빨리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예쁜데요? 진짜 예쁘다. 완전
완전 귀염귀염 컬러들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너무 예쁘죠? 클로즈업. 그래서 원장님들 요거 비비팝 얼마 안 남았고 너무 컬러 예쁘니까 꼭 한번 겟 해보시고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비비팝 글리터 라인 보여드릴 건데 요거 하나씩 팁에 직접 발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택배 물량이 많아가지고 이제 싸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201번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급하게 영상을 찍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글리터가 되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한 번에 뜰 때도 엄청 편하게 이렇게 뜰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 약간 베이지랑 화이트, 그다음에 약간 검정, 작은 검정 향해서 이렇게 섞여 있어요. 보이시나요? 좋아하고요. 202번 컬러 벚꽃 색깔 같네요.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색깔 진짜 너무 예쁜데 우리 무엇보다 또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가격이 진짜 착하게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정말 더 좋은 건 얘가 요철이 하나도 없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완전 매끄럽게 올라가서 뭐 갈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고 저희 샤이니지 2종 서비스로 들어가거든요. 그거랑 같이 섞어서 바르시는 거는 제가 또 다음에 인스타에서 보여드리거나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 한번 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203번 팁대가 정말 더럽네요. 죄송합니다. 자, 하늘이랑 보라 아이가 섞인 아이예요. 요두 개를 한번 볼게요. 바르기가 너무 진짜 간편하고 쉽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발랐는데도 진짜 빽빽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원장님께서 이걸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색깔 추천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다 예뻐가지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컬러가 네 가지거든요. 하나 더. 민트 되게 예쁘다. 저는 추천을 그 벚꽃 색깔 같은 아이랑 얘랑 추천을 드려야겠네요.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자,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벚꽃 컬러.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어떤 컬러? 탑젤을 안 발라가지고 찐득찐득하네요. 네 가지. 제대로 보이시나요? 색깔 진짜 다채롭고 너무 예쁘고, 밑에 글리터 깔고 하셔도 예쁠 것 같고요. 저희 올러 파우더 하시고 이거 해주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사은품으로 나가는 샤이니지랑 같이 쓰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쪽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